예. 청년회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날짜 2021년 1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간이 지금 9시 52분이에요. 자, 제가 고바이올앱 올려놨죠. 아마 여러분들 상한가 친다고 예상한 종목 네 종목 있죠. 명신산업, DIC, 하나기술, 고바이올앱. 고바이올앱이 세상에 어제 23%는 올라가고 오늘 또 거의 초급도 나와요. 이게 신규주 섹터거든요. 신규주 섹터. 하나기술도 신규주 섹터고 역시 고바이올앱도 신규주 섹터예요. 급등주 일부치고로 나온 것이 바로 하나기술을 따 그러면 고바이올앱 따라가잖아요. 우짜리로.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 우리 구독자 채널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또 말씀드렸던 12월 달에 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숙제를 내드렸죠. 숙제 내드린 종목이 바로 뭐죠? 미원상사. 이 상두방. 나 경인전자가 딱 상두방 나왔어, 오늘. 미원상사 경인전자 뭐라던가요? 2020년 12월 1일 날, 저유동 해제 공시가 되면서, 뭐가, 모아텍이 상한가 두 방이나 쳤잖아요. 그것처럼, 12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저유동성 종목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 경인전자하고 미원상사,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을 결국 공부하면 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의 컨퍼런스 있잖아요.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가 많이 급등했어요? 오늘은 지금 플러스 5% 나오고요. SCM 생명과학도 역시 JP 모건 컨퍼런스잖아요.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또 제가 뭐라던가요? 대아TI. 그 다음에 뭐다? 푸른 기술. 그거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 생일이고. 이게 바로 일정 관련 스케줄 트레이딩이에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오늘도 지수주 밀리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면 되는가 제 영상 빨리빨리 제작해 볼게요. 자, 피플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제가 12월 28일 날 내 종목이 상한가 친다. 1월 살날은 상한가 친다는 게 신풍제약인데 그건 제 바람이다 이야기했고요. 바람. 고바이올앱이 초급도 나왔죠, 그죠? 23% 오르고, 21% 오르고. 그 다음에 하나기술이 역시 이게 상한가 들어간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다는 게 피플바이오를 제가 영상을 올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올리고 할 때 플러스 5%였어요. 제가 카톡도 다 드렸는데,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간신영창에 어리부터, 이 넥스팀부터 대박을 치가지고 박셀바이오가 날아가면 피플바이오 꼭 따라갑니다. 공식 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신 사람이 날아가면 뭐가 날아간다? 포인트 모바일이 날아간다. 이 법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등시 일비칙으로 간 것이 바로 뭐죠? 하나 기술이었죠. 이거 하니까 바로 제가 같이 간다는 게 뭐라던가요? 고바이올앱이에요. 오늘 우리는 명신 사람 다 팔았고요. DIC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푸른 기술도 오늘 다 팔았어요. 자, 푸른 기술 13,300 갔는데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빠질 때, 이건 한 발 사는 거 아니다. 16,750 나와도 거래량 죽지 않습니까? 거래량 적으니까 천천히 사모아라. 사모았다가 오늘처럼 거래량이 60만주 터지잖아요. 팔고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정신일정에서 제가 푸른 기술하고 대아TI 이야기 하더라 합니까? 김정은 생일이라고. 이것도 급등 나왔잖아요. 팔고 나가면 돼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 제가, 12월 1일 날부터 날아갔던 게 뭐죠? 모아텍이었어요. 8,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거든요. 모아텍. 이게 바로 뭐였죠? 품질 주고 저유동성 해제 주잖아요. 숙제를 해드렸죠. 미원상사. 경인전자. 이게 1월 1일부터 날아간다 한 거잖아요. 경인전자는 그래도 상한가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워낙 거래량이 적으니까 공부로 해라. 가능성 종목이 미원상사, 경인전자, 삼정펄프다. 이 세 개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미원상사 이것도 거의 뭐 2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경인전자는 거의 60% 수익이 났어요. 아침 상한가였거든요. 상무를 지금 다 파는 게 원칙이고요. 자, 지금 오후 1시 5분이에요. 제가 영상을 계속 중간에 좀 봤던 종목이 또 상한가 날아가고 또 제가 밥 먹기 전에 또 촬영했던 게 공식 말씀드렸죠. 어떤 공식이냐면 명신산업이 급등하고 나면은 바로 뭐가 급등한다? 포인트 모바일이 급등한다. 이 공식처럼 포인트 모바일이 아까 영상 촬영할 때 10%인데 지금 플러스 22% 나와요. 자, 관심 종목 창에 신규주 섹터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박셀바이오가 급등하면 피플바이오가 급등한다. 이 공식처럼 명신산업 오늘 다 팔았잖아요. 그죠? 명신산업이 급등하면 뭐가 급등한다? 포인트 모바일이 급등한다. 이런 공식을 보고 하는 법
배우시면 될것 같고요. 약속 들었던 대로 올두 종목 제가 추천 한번 들어볼게요. 관심 좀 보는 것만 봐서 올 제가 두 종목 추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V인베스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급등주 일비치, 20일 CG하고 그 다음에 급등주 일비치, 우리 기법반 형들은 제 자료 급등주 일비치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일비치 만들고 날아갔고 이 재료는 바로 뭐죠? 콜드체인 관련주의 대장이에요, 삼성제약이. 이게 날아갔고 재료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SV인베스트 차트가 역시 얼마 전에 제가 뭐처럼 고바이오랩하고 제가 한화기술 상한가 만들었을 때 급등 일비치 보드라 합니까? 그 자료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SV인베스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280원인데 뭐이 정도 선에서 약간 21선까지 모아가는 전략 취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때가 유튜브에 추천한 때 들었던 종목 모두 다 20원이고 딱한개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KPX 생명과학이에요. 18,000원가 호빵 주세요 그랬는데 17,750원 갖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빵 모너넘어먹고 작년에 빰빵을 맞았습니다. 빰빵. 빰빵을 제가 500대 정도 맞았거든요. 지금 턱이 얼얼해요. 죄송하고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신풍제약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1만 4천 원에 다 팔고 다 11만 원 들어왔어. 19만 5천 원 우리 다 팔았다. 11만 원 빠질 때 기다리겠다. 정말 빠졌거든요. 11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어요. 10만 5,500원도 빠졌습니다. 저희들 중기적으로 11만 원 들어갔고 목표가 15만 원 잡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차트 분석해 볼게요. 일단 자리가 120일선 아래다. 그 다음에 이 저점의 약간 상단 지지였다. 그럼 자리가 적어도 오늘과 내일까지 빠지면 오케이. 모레부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아주 중요한 차트입니다. 제가 만약 세력이다 그러면 내일까지 빼고 모레부터 올려버려야 돼요. 아니면 차트 보는 애들 나갑니다. 저 역시 나갈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모레도 안 올라온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 직전 저점, 이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은 301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301선 가격이 얼마예요? 6만 원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 차트 잘 봐야 됩니다. 호가차트 잘 봐야 되고요. 제로야, 뒤에 있지만, 신풍제약 차트가 위태롭다. 저 같은 차트를 많이 보고 하는 편이거든요. 차티스트인데, 차트와 제로를 접목하면 보다 더 확률을 올리거든요. 신풍제약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SV 인베스터, 이걸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자, 신풍제약 오늘과 내일 사이에 저점만 잡아지면 갈매기 패턴이 만들어져서 짝꿍둥이 이론이라고 해요. 이게 직전 저점보다는 약간 상단에 끝나면 날아갈 수가 있는 모습이 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듣는 분한 종목 하면 외로우니까 두 개를 추천드려 볼게요. 하나는 SV 인베스트, 하나는 뭐다? 신풍제약.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결과는 제가 막바로 솔직하게 유튜브 올리기로 하고요. 유튜브에서 정의는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 선! 정의노인 채널 구독하기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은 없다. 이.